이번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음 교정을 하는데 뭐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뭐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하실 때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먼저 자음이 뭐냐? 뭐 자음이 뭔지 그 모음이 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좀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 목, 입, 뭐 혀 등의 발음 기관에 의하여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다 라고 정의들이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를 받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음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아니겠냐. 그 한글 창제 원리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실 때 이런 내용도 들어보실 텐데 왜 그 기억은 뭐 그때 뭐 혀의 모양 뭐 입 모양 가지고 뭐 이응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거기에 그 소리를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장애물이다. 다시 말해서 발음 장애물이다 라는 거죠. 예, 제가 뭐 이런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말인데 어쨌든 이 자음이라는 거는 장애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돌려놓고 얘기를 하면 장애물을 정확히 만들면 그 상태에서 나는 소리는 정확한 소리 아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만드는 방법을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을 해서 언제라도 내 몸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 장애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발음 교정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읍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으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모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장애물에 의해서 나는 소리인데 거기다 불필요한 모음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트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마트 이렇게 읽으면 우리말인 거죠. 외래요. 우리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영어식으로 읽으려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스펠링이 아니라 바로 이 발음 기호죠.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를 표시하는 게 발음 기호인데 지금 발음 기호를 보시면 모음은 아 발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우리 말을 보시면 벌써 모음이 두 개란 말이죠. 아랑 으. 아는 뭐 비슷한 모음이니까 필요한 그 모음이겠습니다만 으가 불필요하게 지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음을 발음을 하실 때는 발음 장애물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를 갖다 붙이지 말자 라는 거를 제가 오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붙이면 안 되냐. 지금 뭐 이 영어 발음 기호대로 읽어도 mart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작지만 그 으 소리가 약간 들어가요. 사람 입이 옆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으 소리가 조금 나는데 근데 왜 여기다가는 을을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문제는 이제 강세. 강세랑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에만 강세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M의 이거 T자처럼 생긴 맨 마지막에 발음 기호 뒤에는 아무런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강세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Mart지 Mart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 사실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피부에 와닿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마트를 마트 이렇게 읽으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음을 발음을 하실 때는 저런 식으로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항상 그 자음과 모음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게 최소 단위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음절을 자꾸 만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좀 어색하다 그거죠. 불안하다. 그래서 발음 기호상에는 없는데 불필요하게 으나 뭐 이런 걸 갖다 붙여서 발음을 우리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서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자음이라는 거는 이제 발음 장애물에 의해서 나는 소리인데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발음 장애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리는 그냥 그 소리 그대로만 발음을 해주고 거기다 불필요한 모음을 갖다 붙이거나 하지는 말자라는 거고 두어 가지 가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두 개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그 연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자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